맡고 계신 백영현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다음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유세단장으로부터 소개받은 백영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3월 9일 그동안 멈춰섰던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정권교체라는 위대한 국민의 선택의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권, 경제는 경제의 이론에도 없는 소득 주도성장, 임대차 3법, 이러한 것을 실험하면서 급격히 체조 노임을 인상을 하고 또 28번 내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했다고 하지만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경제는 폭망을 헤었다고 합니다. 외교와 안보는 어떻습니까? 외교는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 해외 순방을 해서 정상 외교를 하면서 국가 수반끼리 오찬도 하고 만찬도 하면서 마무리 못했던 거 조율하는 그 시간에 우리 대통령은 어디 있었습니까? 왕따 당하는 외교, 또한 안보는 어떻습니까? 수백 원의 혈세로 들여 건축된 개성공단의 남북경제, 남북연락사무소, 하루아침에 폭파해도, 또한 서해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총격을 당하고 불태워 죽어도 잠잠, 또 우리 국가원수를 향해 삶은 소대가리가 옷을 입냐고 조롱을 하여도 묵묵부답, 경고 한 번 못하고 항의 한 번 못하는 이러한 정권, 또한 국민을 내 편으로 갈라치기 해서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이런 무능하고 위선적이면서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문재인 정권, 그 5년간을 참고 참아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러나 그 정권을 이용하다 또 5년간의 대한민국을 운전하겠다고 나온 후보가 있습니다. 부패를 새 진동하고 위선적인 그분,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설계했다고 자화자찬했던 그분, 그의 측근 몇몇이 세운 화천대유 천화동인이라는 시행사 몇몇 측근들에게 3억 5천여만 원의 투자금으로 1조 원의 수익금을 돈벼락으로 안겨준 그분, 무능하고 위선적인 정권을 참고 참아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 기대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더더욱 실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부패하고 어제 자기가 한 말을 오늘 뒤집고 오늘 한 말을 내일 뒤집을 거짓말의 달인 그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3월 9일 국민의 심판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호 2번 윤석열 후보, 국민이 키우고 국민이 불러낸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윤석열 후보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알고 소통을 통한 공감력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그런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윤석열 후보는 아직 정치한 지 1년도 안 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비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정의당 출신이나 국민의당 출신 모두 당평책으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적재적소의 국정을 운영한다면 통합의 정부가 돼서 정말 오직 대한민국의 국민, 오직 국가만을 위해 충성할 그런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이제 다가오는 3월 9일 그 멈추어선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그런 후보 윤석열 후보로 정권교체 완성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영국면 주민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